만사형통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여기 오셨던 분들이 다시 방문해 주실지 자 오늘 또 김창욱 교수님의 멋진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만사형통에는 늘 가족이 한 가족이 오세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벌써 몇 회째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왼쪽 끝에 아빠 네. 그리고 엄마 그리고 또 누군가요? 아들. 네, 지금 게임하고 있는 아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얼굴이 고집점이 있어 보여요. 야, 지금 김창욱 교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토 히로부미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시락 던진 것 같아, 도시락. 아이가 아빠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어머니? 아빠. 결혼 생활이 화목하진 않아요. 자, 그거 봐보세요.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여기 오는 거죠. 그렇죠. 추억 쌓는 겁니다. 추억.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런 거 기억 못 하실 것 같죠? 다 맞아. 기억합니다.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막 엄마 이렇게 권사님 되고 나이 많이 먹어지고 막 이러면 엄마 옛날에 그거 기억나? 그 저기 방송 그때 했었잖아. 막 그 저기 외국인인가? 막. 아 막. 막 욕 많이 하고 막 머리 뽀글뽀글 빠마해 막 한국말 잘못 배운 외국인 욕 배우고 그런 외국인 있잖아. 와, 나 진짜 완전 나 그때 생각 엄청 많이 나. 딱 그게 다 그게 전 저기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의 다양한 장르의 모습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족으로 비유하면 이제 사람이나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회사가 이렇게 설명되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가족의 온전한 그림은 크게 세 구성원이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가 있어야 가정의 좀 온전한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이? 가정에 누구누구 누구가 있어야죠? 일단 엄마 있어야죠.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새엄마 이런 게 아니에요. 새엄마 자꾸 바꾸는 거 좋지 않아요. 기존의 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 엄마. 엄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두 분이 이제 사랑하시면 아이들이 누가 생기나요? 자녀들이 생기죠. 자녀가 생겨요. 네. 또 희한하게 저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진 않았는데 여섯 명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들이에요. 네? 여섯을. 여섯을. 야, 여섯을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한둘 여섯은 어떤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무리일 수 있는 숫자예요. 너무 반복된 실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빠는 아빠다울 때가 참 멋지죠. 네. 여러분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빠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든든하다. 포근하다. 포근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아버지는 아까 지금 뭐 든든하다. 말씀하셨죠? 든든함. 든든하다. 네. 포근함. 포근하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네요. 아버지가 포근하다. 현실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그렇지만 전형적 아버지의 이미지는 예? 짠하다. 짠하다. 주로 이쪽 도라이 많이 왔네요. 권위적이다. 권위적이다. 약간 권위. 아버지는 권위적이다. 근엄하다. 자,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이미지를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여러분이 아버지야라고 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 재밌다. 예? 아, 아버지가 재밌다. 아버지가 재미있다요? 와, 저는 무섭다. 아버지 무섭다. 레이나 선생님 아버지 하면 가장 솔직하게 묵묵하시다. 묵묵하다. 묵묵하시다? 네. 성정은 네. 아버지 하면 일단 돈? 네. 무시할 수 없죠. 호로자식, 호로자식. 아니, 야, 아버지 하는 걸 떠올리니까 돈? 아버지 돈, 아버지 돈. 아버지 야, 돈. 경제력, 경제력. 네, 많이 하려고 네. 하지만 안 돼요. 이미 돈이라고 내 뱉었어요. 내 아들은 저렇게 키우지 말아요. 아나운서로서의 이미지 많이 실추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자, 그럼 또 아버지 하면 또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예? 네? 어? 물건 고쳐주는 사람. 기술자, 기술자. 저런 딸 낳기 겁나네요.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요? 퇴근길에. 항상 간식 사오시고. 자산한.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러게요. 긍정적 아버지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아니면은 가식적인 인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훌륭하신 아버지 돼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셨거나. 그렇죠. 그럼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의 좋은 그런 것들이 있죠.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고. 책임감. 아니 그냥 책임감이 강하셔요. 저희 아버지 책임감 강하셨어요. 술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요. 술자리에 대한 책임감.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엄청 싫어하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훌륭하시네.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몸을 별로 돌보지 않고 뭘 막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책에서 본 거 말고 그냥 우리의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머니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죠? 잔소리. 아 여기 갑자기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진실이요. 어머니 뭐 인잠 이런 거 뭐 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잔소리 또요. 항상 바쁘고. 아, 항상 바쁘다. 친구 같고. 억척스럽고. 억척. 헌신적이고 수다쟁이고 이것이 정말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다스럽고 억척스러우시며 그리고 바쁘시고 잔소리 많으시고 그런데 보통 어머니 할 때 우리가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케어해 주죠. 그렇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혼을 내면 엄마가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다독거려 주셨어요. 맞아, 다독여주고 아가진기를 바르면서 아빠가 이렇게 탁 때리면은 맞아. 우리 딸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좀 아버지가 좀 바꿀까? 막 이러면서 바꿀까 이렇게 아까진기 이렇게 발라주고 막 딸이 이제 다리가 이제 막 털이 나면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엄마가 제모 왁싱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아까진기도 발라주시고 그런다고요. 왜냐면 딸하고 엄마 사이는 다 이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응? 이제 그러고 엄마는 이제 온화하시고 그리고 엄마는 좀 오래 참아주시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죠. 딸이 수련회 갔다고 했는데 사실 수련회 간 게 아니야. 오빠하고 수련한 거야. 오빠하고 뭐 수련했어. 클럽 수련 같은 걸 많이 했어. 클럽 수련. 근데 엄마 알아. 엄마 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저 막내 어디 갔어? 그러면 교회 수련회 갔어요. 홍대로 수련회 갔어. 홍대로 우리 딸 수련회 갔네. 항상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의 이미지는 뭐죠? 아이의 이미지는 뭔가요? 순수하고 반항이라고 하네. 반항. 반항 또요. 뭐 약하고 긍정적 이미지.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렇죠. 자유분방하고 잘 웃고 여러분의 어렸을 때와는 다른 이미지. 네? 그리고 순종적이고 네? 뭐 이런 게 많아요. 잘 울다가도 잘 웃고 그리고 해맑고 트릭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맑고 순수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트릭을 쓰면 이제 아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트릭 쓰는 나이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이렇게 삔땅이래. 약간 허락받지 않고 미리 돈을 융통하다. 허락받지 않고. 오케이. 융통. 이해가 빡. 안 걸리면 영원하다. 안 걸리면 영원하고 걸리면 실수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아이가 있다고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어느 동네에 살든 그런 아빠가 있고 그런 엄마가 있고 그런 그리고 아이가 또 있고. 엄마하고 아빠만 있으면 되게 또 이게 약간 기도원 같거든요. 이제 아빠가 이렇게 탁 책임감 있게 하시고 엄마가 이제 온유하게 하시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답답하다고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재치발랄하게 엄마 아빠 사이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 안 좋았을 때 그걸 또 만회해 주는 게 아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막혀 싸우고 그러면 서로 부부끼리 얘기 안 하는 유치뽕한 부부가 있다고요. 그렇죠. 얘기 안 하게 돼요. 서로 이렇게 거리 이렇게 뒀는데도 다 있는데 애한테 시키는 거예요. 신부가. 맞아. 네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라. 들리는데 여기 들리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뭐 장난쳐요 지금? 그럼 이제 애가 가가지고 아빠 엄마가 밥 처먹으래. 밖에서 처먹고 왔다고 그래라. 그럼 이제 애를 봐서라도 여보 그렇죠. 우리 애를 봐서라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애가 다 보고 있어. 아 근데 말투가 약간 조선시대네요. 있어. 있어. 우리 화목하게 지내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딱 화목하게 지낸다고요. 근데 사람 마음 안에도 제가 보기엔 건강한 개인적인 사람에게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요소가 있어서 어떤 일을 탁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남자친구가 상당히 이상적이겠죠. 되게 아버지 같아요. 딱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요. 뭐 여보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갈래? 북극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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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하와이야. 아니 북극 하와이. 북극 하와이. 카리스마 있잖아요. 어디 어디? 북극 하와이? 아니면 뭐 동네 온천? 당신 어디를 원해? 나는 싼 데로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딱 이렇게 결정 내리고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어머 여보 우리 거기 갈 때 뭐를 싸가지고 갈까요? 그 뭐 집에서 내가 뭐 요리라도 조금 하고 그러면 아이는 막 그런 거 이렇게 또 집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화목한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나 내 배우자나 내가 속한 조직이나 아빠 성향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 아빠만 있는 거야. 다 권위적이야. 네? 저 남자 되게 권위적이야. 아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뭐 먹을 때도 자기가 결정을 내려줘요. 뭐 이렇게 여보 이거 이 김밥에 이거 뭐 넣은 거야? 내가 시금치 넣지 말라고 그랬지? 아. 깻잎을 넣으라고 깻잎. 장당 세 장씩. 장당 세 장씩. 그렇게 딱 그런 아빠 있어요. 네. 그냥 아빠만 있어. 맞아. 그 아빠 안에. 근데 어떤 아빠는 아빠도 있는데 그 안에 엄마도 있어요. 오. 엄마가 이제 막 애를 혼낼 때 이제 아빠가 가서 달래주는 거죠. 그렇죠. 요즘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옛날에 권위주의자들 거의 아빠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권위주의자 엄마죠. 엄마가 애들을 숨을 못 쉬게 혼내버려요. 네. 숨을 못 쉬게. 맞아요. 애가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네. 숨을 못 쉬게 혼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좀 뭐 애한테 뭐 왜 그래 나이도 어린데 그 좀 뭐 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그렇죠. 남편을 다시 혼내버려요 그냥. 맞아. 맞아 어디서 맞아. 달래주고 있어요 그냥. 집안의 권위가 무너지게 지금. 내가 애를 혼내고 있는데 맞아. 내가 지금 집안의 권위가 없어 지금 말이야. 애를 애랑 똑같이 대해요. 그렇죠. 네. 그럼 남편이 눈치를 많이 보죠. 와이프 눈치를 많이 봐요. 애 방에 가서 달래줄 때도.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지금 그런 아버지 인상 좀 보여요. 그럼요. 지금 우리 아버님 인상이 다 그래 보이셔요.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딸하고. 딸하고? 아 이게 두 분이서? 아 그래요? 아빠 좀 그런 스타일이죠? 네. 집에 아빠하고 권위주의자예요? 엄마하고 권위주의자예요? 엄마가. 자 봐보세요. 엄마 엄청 권위주의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지금 여기로 또 새엄마 찾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빠하고 딸하고 둘이 면접 보려고 지금. 어? 아, 지금 면접 보고 있어. 면접 보려고 지금. 그럼 이제 막 엄마가 막 아, 혼낸다고요. 아빠가 이제 막 애방에 그러니까. 가서 막 요즘 진짜 눈치 엄청 보면서. 맞아. 야, 나 진짜 미안하다 진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민지혜. 민지혜. 그러면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야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야 진짜. 너 아빠도 힘든데 넌 얼마 힘드냐. 야, 아빠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야. 그러는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 봐요. 그러면 이런 집은 화목한 거야. 왜냐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딱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딸이 숨쉴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에게로 도망가자. 맞아. 엄마가 너무 나을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제 의견도 뭐 얘기할 수 있고 막 아빠 나 진짜 어떻게 나 이번에 학교 휴학하고 군대 갈까? 나 여군 가야지 여군. 아 진짜 이런 얘기도 탁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숨쉬기 힘든 집안이 있어요. 아빠도 아빠 같고. 엄마도 아빠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제 애는 숨을 못 쉬어요. 이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아빠 눈치 한번 봤다가 엄마 눈치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나? 안 들어하나? 그러면 이제 강의하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잘하면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하다가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도 타이밍, 강의도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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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을 많이 놓쳤나요?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붙잡았죠. 네. 레이나 선생님은요? 네, 포기했어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네. 할 수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슬퍼요. 왠지 똑똑해 보이는데 마음은 슬퍼. 마음은 슬퍼. 헛똑똑. 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탁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또 너무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도 엄마 같고 아빠도 엄마 같고 아빠도 엄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결단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보, 우리 이민을 갑시다. 딱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여보? 내가 가자는 대로 갑시다. 콩고라고 갑시다. 그리고 지금은 결단력이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만 믿고 딱 여자분들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남자가 끌어주길 바라죠. 뭐라고 딱 하죠?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오빠, 나 이거 어떤 가방을 살까요? 내가 결정해 주는 거래. 오빠 생각에는 이미테이션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이미테이션. 작아나 이미테이션이나 한 끗 차이야. LV 말고 KV로 해. KV. 그 뭔가 딱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아 참 아 뭐야 그러면서도 여자는 마음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서 끌려. 뭐지? 뭐지? 이끌리는 느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거지 같은 놈에게? 뭐 같은데? 저런 거지 같은 놈에게? 왜 이렇게 끌리지? 이때까지 나한테 잘해주던 남자에겐 끌리지 않았는데. 맨날 막 백 들고 막 그 영화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놈들한테 끌리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뭐 선물 사주고 막, 막 무슨 뭐 데인 날 막 뭐 장미꽃 뭐 이렇게 사주고 이런 애들 끌리지가 않아. 근데 어떤 오빠는 막 딱 결단력이 딱 있어요. 딱 이렇게 뭐 가방 뭐 살래? 봉지 들어라 봉지. 내 집으로 그려 상표를.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리고 있어.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려. 그렇잖아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려. 여름이니까 밝은 봉지를 해. 겨울은 검은 봉지. 그러면 이제 뭐지? 뭐지? 하면서 딱 끌리는 거예요. 왜냐? 아빠 같은 게 딱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게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그 하모니가 그런 집안의 아이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집안은 되게 아이는 윤활유 역할을 하죠. 윤활유 역할을. 엔진 오일 역할을 하죠. 차는 뭘로 가나요?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갑니다. 차는 돈으로 가는 겁니다. 돈 내면 차가 움직이니까.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휘발유로 가지만 엔진 오일을 넣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넣어주지 않으면 엔진이 마모되죠. 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유쾌하잖아요. 뭔가 어른들이 막 심각하게 맞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는 중간에 그걸 한 번씩 웃음으로 이렇게 팡 터뜨려줘요. 사건 사고로 팡팡 터뜨려줘. 사건 사고. 네? 정확한 표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탁 웃고 나면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러면 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성향과 어머니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 중 분포가 어떤가. 그리고 저는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현재 싱글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믿기지 않아요. 얼굴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나는 결혼했다. 결혼했다. 내리시고. 난 결혼했지만 새로운 계획을 나는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우리 딸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나는 준비 중에 있는 아버지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버지가 착하셔. 소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전 딸하고 이런 데 오는 아버지 처음 봤어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엄마 같은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고 한 거예요? 딸이 오자고 한 거예요? 아빠가? 근데 딸이 계속 수긍해요, 지금. 다 맞다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애가 있는데 참 그러면 이제 저는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여자 이게 잘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데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성향은. 이거 성향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보고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요소들이거든요. 누구는 아빠 요소가 3, 엄마 요소가 3, 아이 요소가 4. 상대적으로 균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빠만 7. 아. 자기는 되게 독선적이야. 이게 막 어느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는 여자친구한테 항상 명령을 하고 그리고 너 오빠 있는 대로 와. 맞아. 오기 싫으면 끝장이야.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 뭐 이런 얼터당터한 얘기 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엄마 요소는 1밖에 없어. 그리고 아이 요소도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남자라면 이것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마음의 체질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유심히 한번 봐라. 내가 너무 아빠 같으면 엄마 같고 좀 아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좀 그래야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거든요. 서로 채워주는. 균형을. 그래, 서로를 네. 채워주는 거니까. 응? 또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인간이 개인적으로 나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남편을 이제 바꾸기라는 것은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데려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그리고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걸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 모양도 자꾸 하던 방식이 있는데 바꾸는 게 어떻나요? 어색하고 싶죠. 여성분들 어때요? 어색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좀 바꿉시다. 예? 바꿔요! 내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진짜. 아, 보는 사람도 생각 좀 해줘야지, 진짜. 너무해, 진짜. 자, 그러면 이거 바꾸는 거 어색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인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무 나 그놈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조금 재미있게 노는 친구들을 가까이 저는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삶의 맛은 조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조화. 여자의 허리가 몇 인치일 때 아름다울까요? 몇 인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 네? 23? 23? 얼뚜당토하네요. 얼뚜당. 23?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야! 누군가는 24일 때 아름답고 23일 때 아름답다고 하지만 허리는 언제 아름답냐면 그쪽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허리와 힙의 비율로 아름답대요. 허리와 힙의 비율이 뭐 0.7과 1. 즉 라인이죠. 라인. 생각해보세요. 허리 24, 힙 24. 일자네. 기아 대책 본부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허리 24, 힙 24.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요. 이게. 안 될 말이잖아요. 에? 그런데 만약에 허리가 32인데도 힙이 뭐 한 36. 이러면은 불편한 아름다움. 불편한 아름다움. 전체적으로 깎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림 명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네. 네. 그 딱 있잖아요. 맞아요. 비율이 맞는 거예요.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전 삶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라인. 삶은 정확한 인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가 24일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삶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될 때 아름답거나 행복하다. 어느 대학을 나와야 행복하다. 이러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는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의 그 라인. 그 라인이 있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몇 퍼센테이지의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벌써 확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로운 삶의 라인을 갖추게 되겠죠. 삶은 숫자가 아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라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라인을 이렇게 넣고 또 필요하면 빼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저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라인을 갖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꿈꾸면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라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